야, 하나만 해도 이렇게 무거운데 쟤를 어떻게 다 하냐? 그 다음에 쭉 갈르는 거지. 와. 그래도 안에 도로 다 생겼다, 야. 얘는 구람사모잖아, 어제 거보다. 덜 노랗긴 하다. 응, 덜 노랗지?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구멍 났어? 너무 자라서 그런가 보다, 야. 너무 자라서 구멍이네? 무 제법 큰데? 응. 어느 정도 커? 49개. 여기가? 이쪽, 응, 뒤쪽. 야, 그러면. 그럼 100개 정도 되나 보다. 영선이 형 갈라 그랬는데 못 주겠다. 되게 그치? 커. 뭐 한 10개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? 30개 필요하다 그랬네. 에이, 30개는 안 되고. 이번에 우리가 양이 많아서 얘 넘어왔어 완전히. 안 되겠다. 큰 애들은 엄청 큰데. 뭐 크네. 그 정도면. 큰 애들은 엄청 커. 그 정도면 크잖아. 얘는 커. 근데 얘는 작았어. 아. 큰 애 작은 애 다 지 멋대로인데. 감자랑 같이 심었는데 감자가 유만해졌어. 얘 어떡하냐? 속에 감자가 있긴 할까? 그거를 모르겠어. 뭐 이런 애들은 꽤 크잖아. 어디? 네, 얘 크잖아 이런 애들. 근데 작년보다는 들뚱뚱해. 작년 애가 워낙 컸지. 애들이 위로 엄청 쑥 올라왔어. 얘는 꽤 큰데. 네. 콩주 이제 이파리가 진다. 그래, 봤어. 여긴 작다. 응? 여긴 작아, 애들이. 여기는 다 작아. 아이고. 연선이 형 줄 건 없겠다, 여기 작으면. 여기는 다 작아. 왜 작지? 우리 그 벌레 먹은 배추가 어느 거였지? 청벌레 먹은 게? 여기 어딘데? 도로 덮여갖고 보이질 않네. 이건가? 봐봐. 얘인가? 아, 이거. 지금 다 덮였어. 없어. 지금 안에가 다 꽉 찼는데? 이제는 지나갈 수가 없네? 완전 단단해. 그래? 완전 단단해잖아. 요쯤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? 예. 근데, 얘인가? 얘가 약간 부실한 느낌인데? 근데 벌써 이만큼 다 찼는데? 속을 까봐야 알지. 보고 아니면 고옆인데? 요거 같긴 한데. 요거 같은데, 요거 같은데. 이렇게 다 찼어. 그거 좀 까봐, 있나? 원래 까먹었나? 아니면 오늘 뜯지 말고. 없어. 냅둬. 도로 자랐나 봐. 얘네도 다 꽉 찼어. 얘가 좀 부실하다. 얘 같다, 얘. 얘인가? 응, 얘 같은데? 얘가 한번 뒤집었던 애 같아. 얘네, 얘, 봐봐. 어디? 이렇게 돼 있잖아. 아, 이거, 이게, 청벌레 먹은 거구나. 그치, 얘 같아. 청벌레 저 똥 있네. 다 잘라놨잖아. 얘네. 얘네, 걔 뽑아야지. 응? 걔 뽑아버릴까? 그래? 이거, 김장하긴 그렇잖아. 그치? 뽑아. 네? 어떻게? 이렇게 밀어?
칼. 밀어? 네 맘대로 하세요. 됐다. 청벌레가 먹어버려서. 어? 들고 나와. 들고? 어우, 무거워. 야, 하나만 해도 이렇게 무거운데 쟤를 어떻게 다 하냐? 중간에도 갖다 놓지, 여기. 중간에? 됐다. 우크려 먹는 데는 얘도 상관없지 않나? 아, 이거 너무 커. 우리 보자만한데? 이게 뭐냐고. 이렇게 커서 어떡하냐고. 버리기도 아깝게. 아, 여기도 뭐 있잖아, 10개. 여기는 좀 커. 이거 부끄려 먹을 때 가져가도 되지 않나? 무슨 뭐만 하냐. 그러니까 말이야. 너무 길어. 누가 이렇게 길게 키우랬냐고. 짤막하고 통통하게 키워야지. 그러면 버무릴 때 안 좋다니. 야, 이만큼 벗겨놨는데도 이만해. 아! 내 무! 여기 놔두고 갔다. 버려. 더 잘라. 아깝다. 너무 큰데. 걔도 잘라야 되겠다. 얘? 어. 얘 먹어도 돼. 아니, 근데 벌레가 먹었잖아. 얘를? 어. 아니야? 아니야. 뭐. 잘라진 거야. 자기가 이거 안에 까보면서 부러뜨린 애 같아. 나머지는 먹어도 돼. 쿠통이 너무 조그맣다, 우리는. 길이만 길고. 그치? 잘라. 잘못 키웠어. 아, 이거야. 에이, 올해도 잘못 키운 거야? 올해 주는 아니지. 올해 잘못 키웠지. 응? 안 되는데? 됐어. 가운데. 무거워. 그래도. 다 잘라놨어. 가운데 잘라봐? 통을 갈라봐야지. 얘를? 그렇게 자르냐? 뒤에서 잘라야지. 이렇게. 세워서 자르냐? 옆에서 보통 자르던데. 아씨, 요구사항이. 아니, 얘 반대로 잘라야지. 어떻게 그렇게 자르냐, 너는. 어떻게? 아, 꽁지부터 칼을 내야지. 꽁지? 왜? 여기? 그렇지.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쭉 가른, 칼집 들어간 다음에 쭉 가르는 거지. 예. 어. 그 다음에 쭉 가르는 거지. 와. 그래도 안에 도로 다 생겼다, 야. 얘는 불암사모잖아, 어제 거보다. 덜 노랗긴 하다. 응, 덜 노랗지.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구멍 났어? 너무 자라서 그런가 보다, 야. 너무 자라서 구멍이네? 응. 이 정도면 굉장할 수 있겠다. 사실, 지금. 야, 벌레 먹은 거 치고 이 정도면 잘 앉은 거 아니냐? 잘 앉았지. 예. 뭐, 이 정도, 이것만 해도 되는데. 이거, 뿌릴 거니까 그냥 다 가져가야겠다. 봉지에. 봉지에 가져가야겠다. 자기야, 이거 얘네 잘한 거야.
쟤보다 얘가 덜 앉은 느낌이야. 통이 작아. 오는 거보다? 크게 자라진 않았어. 옆으로 이렇게 통이 크게 벌어지진 않았어. 그러니까 애들이 키가 커서. 걔하고 저쪽에 있는 애 있지? 걔는 배렸고. 얘는 망가진 애고. 저 키 큰 애 정체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. 야, 이거 안에 까만 애 뭐야? 흙일 거야? 아니, 이거 벌레인데? 어? 벌레다. 날파리 같은 건가 본데? 응, 날파리야. 걔는 튼실한데. 열어보면 안 되잖아. 아니, 저 멀 때까지 큰 놈 궁금해. 예? 이파리 지금 벌써 노래지고 있어. 너무 커서 애들이. 얘는 옷을 벗었어, 지가. 응? 옷을 벗었어. 얘 너무 키만 커. 응. 괜찮아? 괜찮아. 속은 괜찮아. 근데 뚱뚱하지 않고 긴 것 같아, 그냥. 어. 전반적으로 애들이 키만 큰 것 같아. 어. 이파리들이 왜 벌써 이렇게 누래? 때가 됐나 보지. 이제 2주 있으면 김장하잖아. 야, 걔는 어마무시하다. 근데 벌써 뭐 그 김장 준비하러들 많이 오더라. 다음 주에 한다는 사람 많던데. 얘도 이파리가 많이 먹었다. 여기 달팽이가 있었나 보다. 저쪽 중간에 노란 애들은 왜 그래? 그러니까 얘도 노랗고 이것도 노랗고. 그러게, 얘도 노랗고. 영양 부족인가? 뜨겁다, 애들이.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약을 주고 뭐 영양제 주고 뭐 할 수는 없잖아. 아무